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자 배구 리그의 10번째 경기에서 PAOK는 마이크라위 실내에서 포피라스를 환영했습니다. PAOK 포르피라스 3에서 0 세트 25에서 11 25에서 17 25에서 19 경기의 첫 서브는 1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옥은 승점 23점으로 리그 4위인 반면 포피라스는 매우 낮고 특히 승점 3점으로 13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ACPAOK TV는 블랙 위크 위틀에서 오늘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월 4전 99유로의 패키지가 아닌 무료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로 PAOK는 포르피라스가 10번째 게임의 틀에서 3에서 0으로 이겼던 여자 배구 리그에서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다이크팔로스는 일리오프루, 칼란타츠, 메르테키, 코지어, 피든, 치오가미, 리베로 파파도프루와 같은 초기 구성으로 필드에 줄을 섰습니다. 1세트에서 PAOK는 초반에 8에서 2로 완승을 거두며 중도를 16에서 8로 유지하면서 타이틀 선호도를 확보했습니다. 다이크팔로스가 빠른 속도로 플레이하는 동안 손님들이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세트는 25에서 11에서 흑백으로 칠해졌습니다. 이 세트에 들어선 방문객들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PAOK는 물론 빠른 속도로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게스트들의 투지가 페이키스 플로로스 선수들에게 더 나은 경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든 이 공격과 블록에서 두드러진 상황에서 다이크팔로스는 21에서 17이라는 4점의 핵심 포인트 차이를 가져갔고 그에게 윙을 주어 25172의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3세트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PAOK는 경기를 끝내고 승점 3점을 노리는 것을 목표로 코트에 입장했다. 세트 중간에 다이크팔로스는 16에서 12로 차이를 만들었고 그는 21에서 16으로 끝까지 유지하여 3에서 0 스코어라인으로 25에서 19에 도달했습니다. PAOK의 쉬운 3점 슛은 시즌 8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포피라스에 의해 3에서 0을 기록했습니다. 수용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세트 후 포피라스는 시도했고 테이키스 플로로스가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상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잘 일어섰습니다. 벤치의 의견 테이키스 플로로스 PAOK 감독 우리는 모험 없이 이기고 싶었고 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지함을 보여줬고 주어진 상황에서 몇 명이 여자 선수를 숨쉬게 하고 몇 명이 다른 선수를 시도할 수 있는 동안 3점 슛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계속 베이실리스 팬다이즈 포피라 감독 우리가 과도한 불안을 겪었던 매우 어려운 경기를 남겼습니다. PAOK는 경기장에서 올해의 큰 잠재력을 확인했고 편안하게 이겼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것에 대해 많은 축하를 받을 만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승점을 얻고자 하는 다음 두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스카스, 디미트리우, 관찰자, 추파노글라우, 감독자, 디오나, 카플레니스, 사무국, 사이디라.
KT스 플로로스 팀의 다음 경기는 12월 1일 수요일 18시에 열리는 마크로폴로스와의 원정 경기가 필수입니다. PAOK 포르피라스 3에서 0세트 25에서 11 25에서 17 25에서 19 변화 첫 번째 세트 8에서 2 16에서 8 21에서 9 25에서 11 2세트 8에서 4 16에서 13 21에서 17 25에서 17 3세트 7에서 8 16에서 12 21에서 16 25에서 19